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차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뒤가 좀 어지럽죠? 방을 빼기 위해서 짐을 싸고 있습니다. 실은 며칠 뒤에 저희가 미국에 가게 되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웃고 박수치면서 말씀드리고 있기는 한데 조금의 민망함과 어색함이 있어요. 저희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겨울방학 때 미국 여행을 하고 이제 멕시코에서 저희 사는 모습, 일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린 지가 며칠 되지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왜? 또 미국에 가? 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몇몇 분들께서는 멕시코 일상을 좀 궁금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분들한테 뭔가 좀 잘못한 것 같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약간 어색하고 민망한 생각이 듭니다. 미국을 가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세마나 산타라고 이 멕시코에서 가장 긴 연휴가 시작이 돼요. 그동안에 멕시코에 있긴 좀 아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을 가기로 했고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진짜 메인인 이유거든요.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멕시코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멕시코로 바로 오는 직항 비행기가 없어요. 부모님들끼리 경유하는 것도 좀 걱정도 되고 또 저희가 즐겁게 보냈던 미국에서 부모님들하고도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번 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 동안에 부모님들하고 멕시코 여행도 하고 또 다른 나라도 한번 여행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라던가 호텔 아니면 호스텔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집 없는 자들의 짐 싸고 방 빼는 브이로그를 한번 너무 막막하거든요. 일단 다 꺼냈어. 여보께 지금 거의 한 3분의 1은 되는 것 같은데 이건 거의 없어. 빨리 정리해야 돼요 뭐. 그럼 지금부터 집 없는 자들의 짐 정리하고 방 빼는 브이로그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난 너무너무 힘드는데? 가슴이 아파. 아니면 되게 많잖아 지금 솔직히. 과감하게 버리자고. 지금 여기 꺼내준 여보 중에 내가 여보가 입고 다니는 거 본 거는 거의 반도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못 버릴까? 진짜로? 60년대 결혼식에서 입은 것 같아. 제가 스페인어 배울 때 썼던 교재거든요? 제가 한국 가면 이거 볼까요? 안 본다에 한 표. 제 머릿속에 이렇게 막 이렇게 팍 하면 막 다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이건 일단 보류. 스타벅스 기념 컵이거든요? 이게 멕시코 시티의 기념 컵이고요. 모렐리아라는 지역의 기념 컵이거든요? 제가 멕시코에서 제일 좋아하는 지역이 모렐리아여가지고 이것도 하나 샀습니다. 혹시 멕시코 오셔가지고 여행 어디 갈까 싶으면은 모렐리아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다닌 학교가 우남의 세페라는 곳이에요. 거기 마스코트입니다. 참말로 귀엽다. 참말로 귀여워. 내가 이거 살라고 학교 갔지. 이거는 제 건 아니고 베인철 겁니다. 이런 거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이런 퍼즐이나 레고. 이거 너무 귀엽죠? I love 멕시코라고 차량 번호판 있잖아요. 그거를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기념품으로 만든 거예요. 큰 것도 있습니다. 친구들 환영해 이런 뜻이거든요. 현관에다 걸까 싶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이 있다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해서 보여드려야 돼. 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완전 내 꿈은 요리사 아니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골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멕시코의 전통 문양입니다. 5년 전에 막 제가 꿈이 현모양처라고 말하니까 오빠가 이걸 사줬는데 여기 이렇게 선명하게 접힌 자국이 보이실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꿈만 현모양처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요거 이렇게 맨 기념으로 다가 요거 입고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여운걸? 이거 진짜 빨리, 귀여운걸? 빨리 정리하자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할까? 이게 짐 정리하다 보면은 짐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추억 여행을 하는 거야. 그럼 그래. 그래가지고 짐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없어. 버리려는 추억이 담겨 있다. 이제 옷을 얼추 정리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버리긴 아깝고 입기는 좀 그런 옷들을 모아놨는데 집 근처에 옷을 팔고 사는 집이 있거든요. 중고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가가지고 한번 팔아볼까 합니다. 옷을 팔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 이제 보내주고 나의 정든 옷들 그거 3천 원 주고 산 건 옛날에 기억나지? 엄청나게 귀엽지? 애기 옷 아니야? 그래서 잘 못 입어.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오빠한테 맞는다고? 아 맞다! 오빠 처음 만났을 때 입었던 옷이에요.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깨 왕이 될 수 있어요. 공주. 얘는 진짜 추억이 많은 옷이긴 한데 이거 진짜 예쁜데 쟤는 내가 진짜 좋아했어. 먼 길 갑시다 이제. 있어? 어.
고팔러 가는 길에 저희 동네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 동네 이름은 로마수르. 한국으로 치면은 홍대는 아니고 그 근처에 연남이나 합정 같은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 인프라도 잘 돼 있고 대중교통도 편하고 주변에 카페나 밥도 많아서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 치안도 좋습니다. 혹시나 멕시코 시티 여행할 건데 숙소를 어디로 구할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여기 로마 수르나 아니면 로마 콘덴사 요쪽 추천드립니다. 아주 살기가 괜찮아요. 어? 말하는 순간 내가 좋아하는 빵집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름은 몰라. 어. 저 초록색 보면은 군침이 돌아. 약간 파블로프의 개 같아.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 여기인가? 거의 꺾으면 나와야지. 바로 여기 앞에 보이는 저 집이에요. 내 옷을 받아줬으면 좋겠어. 여기가 멕시코 첫 영상에서 제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한참을 서성했던 그 집이에요. 여기는 중고샵이에요. 그래서 중고 물품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습니다. ¿Cuánto pide por todo? No podemos medir la cantidad de dinero porque no sabemos cómo valorar las ropas usadas. Esta ropa usada es muy barata, barata. Pero ¿cuánto es por todo? Pensábamos como 500 pesos en total con la bolsa. 200. ¿Con esto? Sí, todo. 가방까지 200이면 너무한 거 아니야? 200이면 저 커피 한 잔 값이네? 협상한 걸? 여보 협상을 좀 해봐야지. 흰 뭘 사야 돼? 100pesos. 여보 진짜 가치가 거의 없구나. 그래 어차피 뭐 다 버리는 옷인데. 200 está bien. 어차피 버릴 옷인데 뭐. 아쉬워? 그러니까 옷을 살 때 많이 사지 마 앞으로. 아 누가 보면 진짜 엄청 많이 산 줄 알겠네. 우리 그래도 한 500페소는 받을 줄 알았는데, 그치? 뭔가 씁쓸하구만. 그래도 200 벌었다. 저렇게 다 해서 협상 끝에 200페소 받았고요. 200이면은 14,000원 정도 되거든요. 3만원쯤은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준 게 어디냐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발걸음을 돌려서 씁쓸한 마음을 커피로 달래보려 합니다. 근데 진짜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그치? 잊지 않고 버릴 옷이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래도 옷 하나에 막 2, 3만원씩 주고 산 옷인데 저걸 다 해서 만원 좀 넘게 판 거니까. 아까 내가 엄청 무겁게 들고 온거 알지? 이렇게 들고 온 그 옷들이 200으로 환산되니까 만감이 좋지 않아. 내 이 모자도 팔라 했던 거 알지? 맞아, 팔지 마, 팔지 마. 팔지 않고 그냥 돌아간다. 그럼 이걸로 씁쓸하게 커피 한 잔하고 달달한 빵 하나 먹을래요. 여기 바로 앞에도 빵집이 있잖아요? 우리는 200에 맞춰서 먹어야 되니까 가격을 보고 고르도록. 그렇습니다. 이거 그란데요, 메리아노. 이건 내 거 같은데? 이건 제 거죠. 이거 하나랑 그리고 여기 동글동글하게 말려 있는 이 친구를 먹자. 아 진짜 맛있겠다. 뭔가 집는데 느낌이 다 다르다. 그러면 80. 80에 120 남았고요. 커피 두 개씩 드렸다. 120에 커피 먹으면 돼. 라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빵 두 개랑 아메리카노 하나 라떼 하나 시켰거든요. 토탈 해가지고 180페소. 그리고 저에겐 20페소가 남았어요. 아까 14,000원에 옷을 다 팔고 지금 20페소가 남았으니까 1,400원이 남은 거예요. 각자 하나씩 해요. 이렇게 허무하다. 어떠세요? 옷들을 팔고 번 14,000원으로 커피 한 잔과 빵을 먹으니 끝났다는 이 느낌. 그 옷들을 입고 다님으로써 나는 많은 추억을 얻었고 그리고 그 추억을 제외한 나머지를 팔므로 해가지고 200페소를 얻었고 그 200페소로 빵도 사고 커피도 사고 그리고 나에게 20페소가 또 남았어요. 결국 좋은 딜이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앞으로 무언가를 살 때는 한 번 더 고민해볼 것 같긴 해. 내가 옷을 팔아온 게 처음이거든? 옷을 팔 때 가치가 내가 옷을 살 때 느꼈던 그 가치와는 너무 다르니까 약간 허무하다. 소비를 할 때는 좀 생각은 한 번 더 해야겠다 라는 거는 확실히 들었어. 나는 원래 옷을 안 사기도 하지만 그래 여보 너무 안 사. 앞으로 더 신중해야겠다. 아무튼 뭔가 시원섭섭합니다. Gracias. De nada. Gracias. De nada. 아니 저기 직원분이 진짜 센스 있는 게 요거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주셨어. 튀김 같아. 먹어봐 이거는 먹어야 돼. Americano frío? Sí. 확실히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좋아. 내 커피 나왔다. Gracias. Una ardilla. Mira sus orejas, su cuerpo y la cola. Gracias. Muchas de nada. Permiso chicos, si necesitan algo más díganme, ¿vale? Gracias. 잘생긴 친구. 먹어봐. 소리가 미쳤다.
짭짤하니. 이 집 잘하네. 잘해? 옷 20벌이 한 입으로 끝납니다. 추억에 추억을 더하는 거죠. 또 저것들은 누구한테 가서 또 다른 사람의 추억을 만들어줄 거잖아. 낭만적. 빵이 맛있으니까 행복한 거. 옆에서는 빵 냄새가 나지, 커피 향도 싹 나지, 지금 빵 먹어서 배도 부르지, 이렇게 보면 하늘도 예쁘지. 아주 좋아. 보입니다. 누구한테 톡 건드리면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내가 건드릴게. 내가. 아니 좀 느껴보라고요. 이 안 느껴져 이거? 이 막. 여보 나 아무것도 몰라. 저 바이브레이션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어요. 끝났어? 오, 한 곡 더 하나 더 하네. 아! 여보 우리 아까 빵 사고 20 남았잖아. 20이 왜 남았는지 나 방금 알았어 진짜. 이거 저분 팁 드리고 가면은 딱이야. 아주 좋은 컨셉이었어. 그러게 마지막 20회석까지 알차게 쓰네. 한 곡만 드릴게. 200회석에서 빵 먹고 20회석 안 남았으면 팁도 못 드렸어. 맞아 우리 아예 땡전하구나. 갑시다 그래도. 우리에게 할 일이 많아요. 행복하고만 있을 수 없어. 아 지금 일단. 집이 엉망진창이지. 그니까 집도 치워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갑시다. 방금까지 행복 이만큼이었거든요. 집을 보자마자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 꼬라지가 집 꼬라지가 이게 뭐야? 이거 그거다. 벌써 좀 시작하자. 이러다가 진짜 날 새겠다. 자 지금부터 지체 없이 응. 우리 한 시간 안에 끝냅시다. 응. 핸드폰 내려놓으시고요. 자 지금부터 한 시간 서로 응. 각자 알아서 이제 시작합시다. 이제 다 끝났죠? 지금 좀 정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캐리어가 일렬 종대로 세워져 있고요. 원래는 이걸 넣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걸 메고 요리를 한번 해야 하니까. 이거는 칠판 친구라는 도시의 모자예요. 여기 너무 귀엽지 않아? 여기 제규어가 너무 귀엽죠? 진짜 마스코트지. 아까 지금 농부 같아. 밥하러 가는 농부 같아. 새참 먹읍시다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너무 배고파. 아 진짜 배고프다. 자, 오늘 메뉴는 뭐죠 그럼? 여러분 이사하는 날에는 뭘 드실까요? 바로 짜장면을 먹잖아요. 짜장면에 탕수육. 하지만 여기서 짜장면을 먹긴 쉽지 않으니까 자 이거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파기름 짜장면이에요. 구독자분이 멕시코에 오셨다가 저희한테 이거 주시고 가셨거든요. 진짜 아끼고 아꼈는데 오늘 드디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꼈던 건데 그치 이거? 요거랑 저희가 고기가 좀 있어가지고 고기 이렇게 촥촥 구워가지고 탕수육 앤 짜장면이 아니라 삼겹살 앤 로스팅 짜장면 요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빨리 먹자. 나 진짜 너무너무 배고파. 진짜 너무 배고파. 진짜 농부 같아.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응. 그랬다. 아, 냄새 좀 다른가? 갑니다.
지금 바닥 받침도 없어가지고 쇼핑백으로 세팅이 되었습니다. 맥주, 스페셜 짜파게티, 상추, 탄산수. 탄산수 따로 넣어볼까? 이거 이렇게 하면 어! 뭐 문제야? 무슨 일이야 이게? 이게 뭐야? 그 위에 아까 약했는데 부서졌구만. 이게 지금 축하주를 남겨놓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샴페인. 샴페인. 아, 샴페인이었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샴페인 잘 터뜨렸어? 아주 화려한 샴페인이었어. 그런 거 처음 봤어. 제발 나의 샴페인. 이게 멕시코에서 맛있다는 보헤미아 맥주입니다. 거품 대장. 한번 먹어보자 진짜. 어떤 맛이 궁금하다. 아예봐 빨리 아예봐. 아예봐 아 너무 맛있다. 차. 제가 인스타에서 봤는데 이렇게 빨리 따라가지고 거품이 확 나야 뭐 가스가 덜 찬다 그랬나? 응. 좋대요 이게. 이렇게 해서 가스를 빼고 먹어야 뭐 장이 좋다 그랬나? 좋대. 괴기한 쌈이다. 짜파게티 쌈. 이렇게 먹습니다. 나는 파김치 같은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파김치 한 번 진짜 맛있겠다. 파김치나 부추김치. 근데 오이소박이도 먹고 싶다. 오늘 이렇게 멕시코에서 짐 싸는 영상 찍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재밌을까? 항상 걱정과 함께 영상을 마무리하는데 저는 오늘 많은 걸 깨우쳤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재밌었으면 좋겠다라는 조그만 소망과 함께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는 아마 미국에서 인사드릴 것 같은데 미국 어디로 갈지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 과연 어디로 갈지 기대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아이스 달레고 건배 짠 짠 살루 뿅.